코로나19가 길어지자 방역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세계 곳곳에서 방역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해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모습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몇달 만에 격리가 해제된 후 야외 외식과 쇼핑, 해변가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요커가 자주 찾는 롱아일랜드 비치와 존스 비치에서 상어가 여러 차례 출몰하면서 일시적인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크고 작은 동네 해변가를 찾아 여유로운 여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안내 문구에서 마스크 이용과 위생에 대한 설명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었지만 마스크를 끼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은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에도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는 크고 작은 해변으로 유명하며 차나 기차를 타고 가야 하지만 맨해튼에서 1시간 거리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의 코로나지만 점점 일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오비입니다.